사료는 기출에 나온 것만 봐도 충분할 거예요. 맞습니다.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 사료, 그다음에 이제 기출에 있는 사료도요. 아까 뭐 사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한국사는 소위 이제 필수 사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굳이 해석해도 되는데 너무 유명해서 이건 보자마자 이제 아는 거죠. 뭐 신채우 독사신론 뭐 맨날 나오는 게 뻔하잖아. 국가 역사는 민족의 소장상세의 상태를 서술하니 이거 보면 이거 해석할 거 이거. 한국사 보통이잖아요.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. 내년 국가직 지방직 가잖아요. 한국사 대부분 8분 안에, 8분 9분 안에 수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료는 이제 그 기출에 있는 사료만 보셔도 충분하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사료만 봐도 충분하고, 그걸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? 비문학 독해라고 풀어야죠.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죠. 자, 그래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고 선생님.